먼저 생방송 시시각각 현장 분위기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 추운 겨울이면 정말 인기가 많아지는 곳이 있죠. 네. 그곳에 지금 문채영 리포터가 나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곳에서 어떤 시민을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문채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채영 씨. 어디 계세요? 네. 시범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드릴 문채영입니다. 네, 현재 시간이 6시 9분이 조금 지나고 있는데요. 이 양머리 보이시죠? 이 땀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요, 찜질방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조금 분들, 네, 잠시 조금 보이시죠? 우리 시민분들이 휴식을 취하고 계신데요. 오늘 제가 여기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온도 한번 봐주세요, 감독님. 여기 소금 한증막이 벌써 67도예요. 지금 야외 온도랑은 거의 60도랑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하고 저처럼 추위 많이 타신다 하신 분들은요, 뭐 데이트 장소나 또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가 저 아주 추천, 강력히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만천편에는 또 더 한 90도까지 간다고 하던데 불안증막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설마 찜질만 하러 왔겠습니까? 제가 온 이유가 이곳에서 휴식하고 계신 시민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저는 찜질 조금 더 하고 돌아올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상방송 시시각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6시 4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요, 따뜻한 찜질방에서 피로를 녹이고 있는 문채영 리포터를 만나보겠습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찜질방에 나와 있는 문채영입니다. 아니, 제가 얼굴이 더 뽀송뽀송해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땀을 쫙 빼고 났더니 몸도 개운하고 피부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찜질방 하면 또 역시 원래 우리 3종 세트 있잖아요. 양머리, 그리고 시원한 식혜, 거기에다가 이 삶은 달걀까지. 이 3종이 있으면 이제 다 찜질방에서는 다 놀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문채영과 함께하는 이 3종 세트와 함께하는 찜질방 토크 지금부터 할 텐데요. 우리 시민분들을 직접 만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민분들 안녕하세요. 네, 손, 네, 용감하게 저와 함께 인터뷰해 주실 분. 네, 가족분 한번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자, 저희가 준비한 식혜와 달걀 보이시죠?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자, 어머니 이리로 오시고요. 네. 두 분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딸내미. 아, 딸내미 뛰어. 오늘 딸내미로 있네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여기 앉으시죠. 편하게 앉으시고, 이쪽으로 보시면서 앉아볼게요. 네, 앉아보시고. 자, 일단 식혜도 하나 드십시오. 네, 하나 드시고요. 네, 근데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아, 예, 봉독동에서 온 박재성이라고 합니다. 아, 박재성 씨? 네, 반갑습니다. 지금 가족들끼리 이렇게 함께 온 것 같은데, 어떻게 오늘 이렇게 오시게 되신 거예요? 아, 그 며칠 전부터 네. 찜질방을 좀 오고 싶어가지고, 날이 추우니까. 네. 찾다 보니까요, 좀 좋은 데가 있어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 오셔서 이 찜질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뭐가 가장 좋던가요? 아, 여기 뭐 사우나도 좋고,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대구에 이런 데가 있는 걸 처음 알았는데. 아이고. 예,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홍보하시는 건 아니죠, 이 예, 아닙니다. 말씀 진짜 잘해주시네. 예. 그러면, 일단 우리 이제 올해가 다 가잖아요. 예. 혹시 2017년도 나를 좀 돌아보는, 뭐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아, 예. 2017년도는 제가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뭐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2017년도 예. 빨리 가고 예. 그러면 2018년도에는 뭐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뭐 계획은 없고 우리 가족들 건강하고 네. 뭐 남들 일하는 시간에 저는 나와서 놀고 뭐 그렇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편하게 사. 아, 박재성 씨 맞으신가요? 예, 예, 예. 아,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그러면 제가 오늘 뭐 선물을 드릴 건데 예. 선물 드리기 전에 그냥 드리면 재미없잖아요. 퀴즈를 마치시면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쉬워요. 자, 찜질방이라는 뜻의 사우나. 이 사우나가 영어에서 비롯됐다. OX 땡. 땡, X? 예. 어떻게 하세요? 핀란드 사우나 아닌가요? 맞아요. 핀란드어로. 네, 맞습니다. 야, 어쨌든 맞추셨으니까 선물 드릴게요. 자, 선물은, 온천 있고 또 저희가 그 만두 있어요. 뭐 하시겠어요? 온천 만두. 온천이죠. 아, 온천. 온천 좋아하시니까 온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끝으로 뭐 가족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아, 사랑한다. 아, 네. 네, 사랑스러운 박재성 씨 가족분들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저 뒤쪽에 있는 학생분들 맞죠? 저 여학생들 한번 만나러 가볼게요. 학생들, 요 찜질방이랑 저 식혜랑 좀 갖다 주세요. 아, 반가워요. 제가 요 사이로 갈게요. 반가워요. 자, 일단 학생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대진고등학교 1학년 김주연이라고 합니다. 김주연. 그리고 이름은? 최진영이요. 진영이고. 네, 일단 식혜랑 주세요. 저희 식혜랑 요거 오늘
계란, 달걀 먹어요. 많이들 마시면서 얘기할게요. 일단 오늘 어떻게 왔어요, 학생들인데? 시험 끝났는데 날도 추워가지고 어디 갈까 하다가 이렇게 여기 오게 됐어요. 오, 누가 먼저 가자 그랬어요? 제가. 오, 찜질방 좋아하시나 보네. 맞아요, 좋아해요. 이 찜질방 자주 오시는 편이세요? 저는 시험 끝나고 계속 와요. 시험 끝나면 네. 오고 와서 피로도 좀 풀고. 네. 그러면 찜질방 와서 나만의 피로 푸는 법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냥 휴대폰 보면서 자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수면실에서 맞죠. 푹 자는 게 아무래도 제일 좋죠. 그럼 이제 우리 또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예요. 벌써 크리스마스 계획 잡았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직. 친구는 가족들이랑 외식하기로 했어요. 아, 외식 뭐 먹으러 갈 거예요? 저 아직 안 정했어요. 아직 안 정했고. 그렇다면 엄마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엄마 비싼 거 먹자. 그리고 엄마한테도 한마디 해주세요. 엄마 사랑해.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또 저희가 그냥 보낼 수 없죠. 자, 퀴즈를 마치면 저희가 또 선물을 줄 텐데요. 자, 아주 쉬워요. 보지 말고. 자, 찜질방은 피부 미용에 좋다. OX. O 땡! X입니다. 이게 찜질방에서 강제로 내는 이 땀이라서 오히려 이게 미네랄과 수분만 날린다고 해요. 그래서 다이어트, 감자랑 오이 팩, 요런 거 해주면 좋다고 하네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기회 또 줄게요. 두 번째 문제. 자, 찜질방은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OX. X? 오, 왜 달라? 둘 중에 하나만. O 할래? X 할래? X. X? 네. 정답입니다. 네, 다이어트 효과는 없어요. 이게 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강제로 내는 땀이기 때문에 수분 섭취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아까 온천은 벌써 나가서 이제 만두 이용권 저희가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혹시 방송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따뜻한 찜질방에서 이 시민분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일단 좀 주부님들 뭐 집안일로 많이 뿌듯뿌듯 찌뿌듯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회사원분들도 많이 힘드실 텐데요. 이렇게 따끈따끈한 곳에 오셔서 피로 쫙 푸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찜질방에서 문창이었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아, 문채영 리포터 양머리 진짜 잘 어울리네요. 딴. 안 그래도 날씨가 추운데 네. 퇴근은 바로 찜질방으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식혜 딱 마시면서 삶은 달걀 딱 먹으면 진짜 힐링이 될 것 같은데 문채영 리포터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내일 LTE 현장에서는요. 매주 네. 수요일에 만나는 코너죠. 찾아가는 군고구마 토크, 찾아갈 구마가 찾아갈 구마가 방송됩니다. 네. 저희가요. 겨울철 대표 간식이잖아요. 군고구마 먹으면서 이런저런 사는 얘기 나눠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